수술 되잖아요. 이렇게 화낼 게 아니라. 괜찮아요? 확실히 얘기해요. 또 속냐? 구라지 심냐? 나 가! 그래도 한 번만 제 얘기 좀 들어주면 안 돼요? 가지 마요. 아 자꾸 왜 그래요? 가요 가지 마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가 인마! 또 속냐? 안녕하세요 광아광아. 오늘도 역시나 앙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예쁨? 몰라, 화장 잘 됐어요. 간왕충한테 당해도 난 몰라? 근데 한번 주지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란 말이 있으니까 인도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안녕하세요. 키가 되게 크시네요. 아, 네. 당연히 되죠. 왜? 또 많이 늘겠다, 같이. 피는데. 근데 나는 발냄새 맡아도 돼? 아, 발냄새로? 네. 아유. 아, 오빠 일하다 왔어? 아, 참. 걔 썩은 내가 나네. 어, 썩은 내 나. 걔 창피하잖아. 내가 뭐 냄새 좋아한단 말이야. 어, 진짜로? 살다 이런 개수장 냄새가 나는 사람 처음 봤어. 막 이래? 아, 아니 너 되게 어. 독특하다. 왜? 독특하니까 되게 재밌다. 오빠는? 보고 좀 시끄러. 나한테 오는 거? 애한테 오는 거야? 아빠 밥 주세요. 아빠 밥 주세요. 배고파요. 엄마 화났어. 아빠 어디야? 아니야. 엄마 칼 들었어요. 아빠. 에이 그런 게 어딨냐. 내가 뭐 청국장 밟고 온 거야? 모르겠어. 그런 건 아니야. 발로 두리안 집 짠 거 같은데. 두아 두리안. 어. 뭐 하는 건 알아. 신나네. 아니 너 뭐야. 진짜야? 이거 가짜야? 뭐 장난하는 거야? 뭐야? 아 씨발. 발로 뭐 젓갈 묻어 왔어? 아 그렇게 냄새 제주도 그어 제주도 그 재래시장 가면 말도 안 돼. 잠깐만. 지 냄새니까 또 지는 괜찮다고 하겠지. 아, 아무것도 안 난다. 아무것도 안 난다고? 어. 오빠 나 오버 안 해. 걔 씹 썩은 내가 나 오빠. 양심. 괜찮은데? 그 나는 코에, 이거 양말. 묶어. 어? 코에 묶어 그거. 코에 묶어? 나 아무 냄새도 안 난다. 양심이 되기가 했구나. 별로 재밌고 난 되게 재밌어. 근데 왜 칼이 이렇게 많은 거야? 아 뭐가 칼이 많어. 아무데나 트림하고. 뭐야? 나도 과거 말해줄게 오빠. 과거 말할게. 나 과거가 없어. 나 이렇게 흉터가 있는데? 뭐가? 아니 이렇게 흉터가 뭐가? 있는데? 아, 보고 싶지 않아. 흉터가 이렇게 많은데?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벗어? 응 벗어. 얍. 어 잘했어. 왜? 너 남자야? 뭐라고? 그 남자는 아니잖아. 근데, 뭐래? 아니 근데 왜 만지는데 못 만지게. 예쁘네. 귀엽다. 야 그거 귀엽다. 어 되게 귀엽다. 아 진짜? 응. 탈코르셋 알아? 알지. 탈코르셋 알아? 응 알지. 어. 어 너 되게 머리 귀엽다. 그거랑 관계없이 전 남자예요. 아 남자야? 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고 할까요? 아니 근데 난 나 남자는 아니야. 한번? 아 근데 불금이 똑같아. 아 안 돼. 그건 안 돼. 근데 아, 너 뭐야? 머리는 귀엽긴 하다. 만나서 나는 아니니까 근데 다 이해는 해. 불 끌까? 아 불 끄지 마. 끄지 마. 아니 끄지 마. 끄지 마. 끄지 마. 끄지 마. 끄지 마.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아니야 끄지 마. 뭘 어떻게 아니 나 그런 거 되게 싫어. 똑같아요. 아니 불끄면 이거봐요. 불 끄면 똑같아. 아 진짜 진짜 만날 것 같다. 아이 불 끄면 이해는 해. 지금 내 지금 아니 근데 이해는 해. 나도 그런 거 한번 하면 될 거야. 아이 불 끄면 똑같아 이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어 우리의 결이 하나. 해주면 안 돼요? 아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아 왜 해줘. 지겨워. 우리의 결이. 지겨워. 그럼 뽀뽀 해줄게요. 해주면. 아 안 해주세요. 어. 아 수고가 없었더라. 아니 그 여기도 있어. 동창이한테 자기가 모델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렇게 박제했어요. 나랑 하자 오빠. 오빠 아니, 누워. 누워. 아니야. 나 저 문제 있어. 하자. 문제 있어. 나랑 하자. 너 남자야 여자야. 나랑 하자. 아니, 너랑 하자고. 너 트랜스젠더야? 보면 알 거 아니야. 손 남자 손 같기도 하고 여자 손 같기도 하고. 신님이 남자라서 몸이 남자처럼 변해가. 어? 아연 신님이 남자라도 남자처럼 변해가. 언제부터 봤어?
3년 전에. 3년 전에? 지리산에서. 너 오빠. 가만 있어봐. 아, 앉아. 앉아. 몇 살 때 증상이 나? 오빠가 그거 잘 알아. 오빠한테 속일 때가 하지 마. 나 어릴 때부터 왔어. 어? 원래. 신내림 그거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원래 우리 언니가 받아야 되는데, 언니가 기독교 신자라가지고 나한테 대신 왔어. 엄마는 기독교 신자야? 엄마도, 아니, 엄마도 무당이었지. 엄마가 돌아가셨어. 근데 그렇게 막 남자하고 하고 싶고 그래? 응, 해야 돼. 사자, 오빠. 아, 이거 왜 그래? 가만있어, 가만있어. 얘기 좀 하고. 앉아, 앉아, 앉아. 앉아. 빨리 앉아. 뭐야? 뭐 하는 거야? 빨리 앉아. 남자 같다. 내가 잡아놨어. 빨리 와. 무슨 소리야, 너? 잠깐 기다려. 이상해. 오빠,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나갈 때. 네, 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잠실이요. 네, 들어왔어요. 운동해요? 예, 네, 어떻게 하셨어요? 되게 몸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마사지 해드릴까요? 어떻게 몸 마사지를 해요? 제가 해드릴게요. 누워보세요. 어디에서? 엎드려 누워보세요. 어디요? 남자는 뻔하잖아요. 거기다가 원하는 데는 여기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해? 부드럽게? 네. 야, 이렇게 봐. 뭐가 거기 만질라 그래요. 아니, 옆에를 만질 거예요. 아직 수술 안 했단 말이에요. 가슴은? 가슴은 했어요. 그럼요. 왜? 만질라 그래. 가슴 했지. 태국 가서 했는데. 못해 받아왔어요. 남잔데 괜찮아요? 시대에 의미야? 아니요. 그러면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드려요? 입으로 아니면 뭐? 입으로 해줄래요? 진짜? 네. 아 진짜! 개짜증 나.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뭐 초등이에요? 하는 행위가 막 아무거나 막 벌러덩 들어붙고 막. 너도 벗으라며. 제가요? 응. 제가 언제? 지금 그랬잖아, 누워가지고. 아니? 그러면. 안 그럼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해준다고 한 건 맞으나 벗으라고는 안 했잖아요. 당연히 입으로 해준다 그랬으면 당연히 벗은 거죠, 나는. 그래도 저는 그냥 마음으로 하려고 했어요. 마음에 달린 입이 있으니까. 근데 육체적인 관계를 원하시니까 저는 좀 당황스럽네요. 아니, 그쪽이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 내가 먼저 해달라고 해서 안 했어요. 그래요? 예. 그쪽이. 그럼 해드릴까요? 나 내가 먼저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요? 못 하겠어요, 그래도! 짜증나! 가세요! 처음 만나요, 어떻게 그런 걸 원해? 내가 언제 원했어요? 본인이 원했잖아. 입으로라도 해줄래요? 라고 했잖아. 됐어, 나 징그러워. 아니, 해준다면서요. 빤스도 안 입었잖아. 가요, 그냥. 노빤스라 싫어요. 성격 희한하시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이 더 희한하죠. 왜?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 다 노빤스에 훌러덩훌러덩이 다 이상하다고 그러겠지. 아니, 먼저 해준다며. 본인이 해준... 내가 해달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해준다며. 해줄까요? 미치겠네. 왜 그래? 자꾸 왔다 갔다. 해줄까요? 왜? 네. 가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또. 됐어, 씨발, 친구라. 가요, 그냥. 가요. 지긋지긋해, 이상해도 진짜. 아니, 난 내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해준다며. 가세요. 빵스타 좀 사 입어요. 롯데마트에서 7,000원밖에 안 해요. 집에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 끌고 온 거예요. 알았어, 가요. 더 이상 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야, 참 성격 진짜 희한하시네.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100명당 노빤스가 이상하다 그러지. 내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먼저 해준다면서. 한땐 그랬죠? 지금도 좀 전에 그랬잖아.
사람 기분이란 건 초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아니 먼저 해준다며. 사람 기분이란 건 초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 저는 그쪽 노반세를 봤잖아요. 천년의 사랑도 식어요. 알았어요. 가지 마요. 입으로 해줄게. 장난친 거잖아. 왜 그래 진짜. 장난친 거죠. 진짜요? 응. 하지 10년아 가! 가세요. 그래도 한 번만 제 얘기 좀 들어주면 안 돼요? 가지 마요. 아 자꾸 왜 그래요? 한 걸음 뒤엔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댄 가요. 가지 마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가 인마! 또 속냐? 뭐라 그랬어요? 또 속냐? 화났어요? 화가 안 나요 그러면? 아 죄송해요. 입으로 해줄 거야. 들어가면요. 네? 들어가면요. 들어가서 해달라는 거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화날 게 아니라. 진짜로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또 속냐? 진짜로. 아 왜? 화났어요? 그럼 화 안 나요? 그럼 칠 거예요? 때릴 때가 있어야 치든가 말든가 하지. 어 감동. 네. 뽀뽀해줄게요. 됐어요.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딱 얘기해요. 안 해줄 거면 가고 그냥. 나 드라이브 삼아서 온 거니까 그냥. 알았어요. 해줄게. 진짜로. 쿨하죠. 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면 되잖아요. 가지 마요. 아이 진짜로. 가지 마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 해주면 되잖아요. 그치만 처음 맞아야 끝나겠대.